자, 안녕하세요. 정인의박의 이주환입니다. 자, 그동안 계속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예, 저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이제 담석에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고, 네, 그러느라 몸을 회복하느라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뒤숭숭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또 불안해서 좀 괴로운 분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한번 스트레스와 불안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한 세 가지 정도로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을 나누는 이유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활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욕구 불만족, 또 목표 달성의 실패, 좌절의 어떤 경험. 그래서 나한테 어떤 목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오늘 뭐를 하고 싶다, 또는 나는 뭐를 배워서 한 달 뒤면은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는데 이런 게 제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두 번째는 이제 불안. 불안함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불안 종류에는 내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불안감도 있어요. 그냥 안정이 안 되고 하루 종일 그냥 불안불안한 이런 어떤 상태.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불안도 있겠죠. 내가 거기 가면은 뭐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런 게 비슷한 게 이제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움.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두 번째 요인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나에게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람의 뇌는 이와 같이 가장 안쪽 부분, 중간 부분, 바깥쪽 부분, 이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안쪽 부분을 본능이 차지하고 있고요. 본능. 또 가장 바깥쪽 부분을 신피질이라고 하는 이성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이 본능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이 신피질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어 가죠. 그러면서 사회화가 되고 뭔가 본능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본능은 나에게 필요한 욕구를 만들어내고 이 신피질은 아이디어를 자꾸만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너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켜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본능이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아, 아이스크림, 그거 나도 좀 먹고 싶다. 욕구를 막 불러일으켜요. 아이스크림 먹어야 된다는 욕구를. 그러면은 이 신피질이 그 본능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신피질 이성이 힘이 약해요. 굉장히 내가 어린 애예요. 그러면은 본능만 강하겠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뺏어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보이게 되는,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본능이 요구하는 거를 사회화되지 않은 방법, 이런 방법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의 저는 이 신피질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내가 본능에서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이제 욕구가 올라오게 되니까 나는 내 지갑을 살펴서 지갑 안에 있는 돈으로 사 먹으면서 본능을 충족시킨다든지, 또는 지금 신피질 이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비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능 보고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어서는 나의 몸 관리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뒤에 어느 정도 나의 다이어트가 해결이 됐을 때 본능을 충족시켜 줄게 라는 식으로 이 본능에게 기다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피질의 아이디어를 내는 게 바로 이 이성, 신피질의 어떤 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 이 신피질이 원하는 대로 사실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이 신피질에서는 요 안에 이렇게 problem solving loop, 문제 해결 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잘 관찰하고요. 이 관찰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보를 막 얻죠. 정보를 얻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나하나 실행을 해나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때 바로 도파민을 보상받으면서 해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피질 안에는 이런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지라고 했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해요. 주변에 다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결과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다시 고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problem solving loop가 해결이 되면은 빠져나오면서 도파민 보상받고 나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어디선가 막혀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 전두엽의 problem solving loop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과부하가. 그러면서 기운이 점점 약해지게 되면, 기운이 점점 빠지고 약해지게 되면, 그러면은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충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욕구 불만족, 이제 목표 달성이 안 되고 좌절이 경험이 될 경우에 이때는 어떤 식의 해결책을 이제 가져가야 되느냐? 자, 결국 이 problem solving loop가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문제를 조금 더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한 단계씩 천천히 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낮춰야 됩니다. 목표를 낮추고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목표를 낮추고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한 단계씩 천천히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또 하나는 이제 실패 좌절의 경험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을 대비를 해서 플랜 B라든지 플랜 C라든지 좀더 많은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는 이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근데 플랜 B면 내가 꼭 패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이 플랜 A를 돌아야 되는데 플랜 A가 아닌, 여기서 안 되니까 다른 플랜 B를 돌게 만든다면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 플랜 B나 플랜 C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플랜 A만 내가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뭔가 중요한 시기에,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더 긴장이 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랜 B, 플랜 C를 항상 만들어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플랜 B가 있어야 될 목표 중에 한 가지가 플랜 A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자격증을 준비하고 면접을 봐가지고 어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할 때 내가 플랜 A밖에 없어요. 이 회사 아니면 나는 끝장이에요. 이 회사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면 그 긴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면접을 제대로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럴 때는 플랜 B와 플랜 C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거죠. 꼭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플랜 B나 플랜 C나 나를 뭔가 잘 받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 A에 집중하는 데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하거나 좀 피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게 나의 어떤 욕구 또는 나의 어떤 실패, 좌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분석하시고, 조금 더 전략을 세분화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전략 전술을 가지시고 다시 도전하신다면,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해결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